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다크소울3. 네, 아줌마를 잡고 나서 요 앞쪽에는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보자. 자, 바로 여길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는 문이 없고요. 열어볼까요? 뭐지? 이 앞 비밀 있다. 적은? 이 앞 나쁜 놈 주의. 때려! 무조건 때려! 이게 비밀이었군.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나봐요. 무서워 죽겠어요. 벌어진 유해 거대한 소울. 문이 있고. 구르기 만세! 구르기 만세! 문을 열어. 여기선 열 수 없다. 바깥에서 열어야 되는 곳. 저건 아이템 같아. 아닌가. 아이 아파. 아파. 이 앞 위주의 사라질 것 같은 소. 위. 오케이. 눈에 너 불 엄청 쌤. 와우, 별거 아님. 위주위 덤벼. 그렇지. 이것이 진정한 멀티플레이의 묘미.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야. 알았는데. 돌아가다가 죽었구나. 아이고. 저기서 싸우다 죽으셨어. 이 녀석들은 찌르기로 잡아야겠다. 구르기 만세! 구르기? 구르기 하려다가? 뭐지? 이 앞 숨겨진 길 있다! 오, 진짜? 오! 고맙습니다. 연고모를 여행자에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다니. 아파. 쇠스랑. 아, 잠깐만! 저기 아줌마 있구나. 아, 안 가. 아줌마. 미안한데,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다음에 싸웁시다. 아주머니. 아, 이쪽으로 가면 또 아줌마가 있고. 나는 화톡볼을 찾아야 되는데. 저 아줌마는 별로예요. 말하자면 뭐랄까? 내 스타일이 아니랄까? 메시지. 비밀이다. 헬로. 죽일 마음은 없었어. 칼이 번쩍번쩍한다. 야, 시번뜩거린다는 게 저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조심조심. 아, 떨어지는구나.
다시 가봐. 이대로 납득할 수 없어. 길이 아까 그 아줌마 되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아줌마 위치 보셨죠? 아까 그 아줌마 위치가 도저히 뭐 공략하기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아, 길이. 아, 이쪽으로 가면 100% 아줌마인데요.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줌마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아줌마는 피할 수가 없네. 큰일이네. 어, 그 아주머니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저 아주머니 저 위치 봐. 저 어떻게 저 무시하고 가야 돼? 아, 이거 봐. 와, 여기 죽게 생겼네. 와. 와, 따라오는 거 봐. 이건 진짜 원거리 공격 못하면은 안되겠는데. 장비 활이 있어야겠는데? 활을 안쓰면 아예 안되게 해놨네. 활활활 그래 됐어. 어떻게 쏘는건데? 안 보여. 뭔지 모르는데 싸웠어. 뭔지 모르는데 싸웠고 뭔지 모르는데 이겼어. 불빛이 따라서. 아, 화토뿔이 아니었어. 이대로라면 죽을 뿐인데. 무서워 죽겠어. 에스트 다 썼어요. 나 어떡해요? 뭐냐? 이놈 뭐냐? 뭐지? 어? 어어어. 아니, 아니, 저.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에헤이. 아닌데. 아이, 너무한다, 진짜. 에이, 이건 아니지. 에이, 아, 잠깐만. 도망을 못 가잖아. 피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를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간에 왜 화토뿔이 없나요?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와,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거기까지 아줌마 하나를 쓰러뜨리고 쭉 달려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뛰어내려. 어, 나 잡혔어. 아...
싶어도 되는데. 괜히 어렵게 싸우겠다. 좋아, 좋아. 뒷걸음질 되게 잘 치시는데? 근데 왜 화토볼이 없었을까? 그게 이상해. 여기로 가는 길 자체는 아, 박았는데. 가는 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화토볼이 없어서 어려운 거죠? 여기였나? 여기가 비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였죠? 위에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템 됐네. 오, 쇠기석 파편 좋아. 원래 여기서 내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시고 떨어지면 뒤쪽에. 아, 맞았어. 방금 그 친구도 좀 무서운 친구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진짜 락온을 하고. 근데 락온이 안 돼. 그래서 라곤이 안 돼요. 라곤이 안 돼. 와,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어. 가서 소울이나 찾아야지. 막 달리면 되는 거였어, 그죠? 이 밖으로 나가서 죽었어요. 저 친구한테 걸려서 죽었는데 이번엔 그냥 보내보죠. 보내면 갈 것 같은데. 보내면 가는 녀석인데 괜히 시비 걸었어. 보내면 가는 녀석 맞죠. 여기서 죽었어요. 됐다, 소울 되찾았다.
아, 여기 역시. 내 있을 줄 알았어.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아, 본파 열린. 맞아. 역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없으면 이상하죠. 자, 일단은 마을을 한번 돌아갑시다. 오, 쉽지 않네요. 야! 좋아요. 또한번 랩업. 화방연랑도 좀 대화를 해볼까요? 화방연 너무 이쁘니까. Welcome home, Ashen One. Speak. Ashen One, to be unkindled is to be a vessel for souls. I will show thee, Ashen One.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 레벨업을 한번 정도 해줄까요? 맞아, 기량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일단은 기량부터 하나 올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우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지 강화. 아, 숙련자의 롱소드. 얘는 부족하고, 롤스리 기사의 검은 가능해. 그죠? 근데 아직은 롱소드가 그냥 더 좋아요. 변질. 아, 조제된 무서. 에스트병 강화. 오. Careful, 자, 에스트병을 이제 5번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랑 대화. 아이템 구입에는 뭐 없나요? 수리분말, 화염병, 납석. 납석이 뭐지? 협력한다. 횃불. 탑의 열쇠. 네, 뭐 그렇게 뭐 좋은 걸 팔고 있진 않네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매각. 연고물을 여행자의 소울. 이런 건 사용하는 게더 좋은 거겠죠? 조제된 보석. 채찍은 팝시다. 네, 채찍은. 저는 채찍 휘두르면서 싸우는 영웅을 원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Ashen One, be sure.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걸고 레벨업을 하는데, 일단은 장비를 로스릭 기사의 것만 한번 써보고 싶기 때문에 기량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근데 소울이 모자라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요 친구 한번더 가보죠. 우리 종자. Oh, our champion. I would 잠깐만요. be safe. 메시지를 읽는다. 사망의 시간이다. 그러나 친구의 예감. Oh, I would. 진정한 힘을 Then shall we 이끌어낸다. begin. 오, 이게 또 돼. Bearer of. 아, 이게 죽고 나면 되나 봐요. 저주가 두 개가 됐네. 한번 죽고 나면 Be 또 safe, 레벨을 올려주나 봐. champion of. 죽을 때마다 레벨을 올려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얘는 뭐야? 얘는 뭐야? Oh, hello, you're back. 이 친구 와 있네, I'm in 요엘? peace. Well, now it's time I do my part. 이게 뭐지? Whatever trinket you need, 아, 얘는 요엘이 speak up. 아니라 감옥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로레타의 뼈를, 아, 로레타의 뼈를 건네준다. Heavens, she was already dead. Thank you.
I'm not surprised though. 아. Almost a relief, really. 아,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거 알게 됐구나. You can keep the ring. 알겠어요, 알겠어. As well, a little trinket of thanks, I suppose. 알았어, 알았어. 온다. 와, 아이템 좋은 거 많이 파네. 화염병. 와, 도둑의 마스크 뭐 이런 거 파네요. 이끼 덩어리랑 잠불도 팔고. 어, 잠불을 더 싸게 파는 것 같아. 그 할머니보다. 그 할머니 사기꾼이었어. 할머니 사기꾼. 사기꾼 할머니. 바스타드 소드를 파네요. 어, 좋네. 바스타드 소드 좋은데요? 오, 바스타드 소드 좋은데? 오, 대검이네. 바스타드 소드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분명한 건 할머니보다는 싸게 팔아요. 별다른 얘기는 없네요. 자, 작물에도 독이 쓸 지경이다. 그렇지, 저런 애한텐 좀 심심하겠죠. 자, 요것도 끼워줄게요. 어, 반지는 4개까지 끼울 수 있네요. 좋습니다. 반지는 4개까지 끼울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저 이제 장비를 좀 바꿀 수 있어서. 자, 일단은 볼까요? 오, 로스 기자의 검 103에 플러스 23 DD. 근데 왜 빨간색으로 뜰까? 중량을 초과하나? 중량 비율 80%. 아, 좀 느려지는구나. 어, 이봐. 훙! 로스릭 기사의 검. 아, 중량이 좀. 어, 이봐. 어, 쿵쿵. 날렵한 움직임이 안 돼. 날렵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로스릭 기사의 검은 103에다가 23이고요. 네, 능력 보정은 D이기 때문에 숙련자의 롱소드가 훨씬 더 좋은 템이네요. 네, 근데 얘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치명이 좀 높은데. 자, 일단은 장비에서 이거를 해제를 하고, 다 해제를 하면 아, 그래도 무거워. 어, 스태미너가 안 돼서 휘두르기가 힘들다, 이거. 스태미너를 빨리 올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좋아요. 타도? 타도. 어, 약간 위아래 위아래밖에 없는데.
이거 양손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어 됐다. 아닌데? 방패 등에 꼽는 게 있었는데? 네 저도 잊었어요. 아 이건가? 세모? 아 맞아. 어 뭐지? 자 이거 이걸로 선생님처럼 싸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싸워보자 볼까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익숙한 무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잠깐만요. 일단 지금 너무 무거워서 템을 좀 팔긴 팔아야 되고. 이 선생님 무기에 익숙해지기가 이게 선생님이니까 쓰는 거지. 시험을 한번 해보라. 자 일단은 아이템 팔 거예요, 팔 거예요. 중량이 좀 안 되는데. 일단은 쇠스랑을 팔아요. 중량. 단검 팔고. 쌍사의 원형 왕패. 이런 건 다 의미 없다. 이래도 중량이 Ashen One, be sure. 어, 잠깐만요. 일단은 장비를 그래요. 타도를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과연 타도로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칼. 사무라이의 칼. 상대는 아까 저를 죽여버린 그 녀석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에스트는 6개. 바로 저놈입니다. 아우! 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어?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왜 이렇게 보스가 있을 것 같은. 뭐지? 어, 뭐야? 이게 뭐야? 어, 뭐야? 저쪽에서 뭔가 원거리 공격을 하는구나. 아. 아, 되게 조심해야겠다. 아이템 챙기다가 죽겠네, 죽겠어. 진짜. 아이템 챙기다가 죽겠네가 아니라 죽었어. 와, 저쪽에서 막, 그러니까 발리스타 같은 걸 쏘는 거죠. 아무튼, 이 칼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오! 굉장히 민첩해. 이 칼 좋다. 아까 보석 괜히 썼어. 자, 먹고. 자, 구르기를 이용해서 템을 잘 먹어봅시다. 자, 여기 조심하고. 자, 이봐. 되게 조심해야 돼. 떨어져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적도 엄청 많아. 템 빨리. 저거 맞는 게 더 무서워.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대단하다. 이봐요. 집이 무너져버릴 기세로 쏘네. 와. 진짜 엄청난데? 아이고. 저기로 어떻게 가나? 여기서 고르기? 아닌데? 이 점프가 없어서. 아, 안 되네. 저 아이템 먹고 싶은데. 점프가 없어. 아! 이게 되게 좋은 아이템일 것 같은데. 자, 여기 뭐가 있는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무섭다. 뭐지? 뭔가 결전의 배틀필드 같은 곳이다. 열 수 있어? 열지 마, 일단. 뭐가 있는지 보고서 열자. 이 앞 구멍 있다. 뭐야, 여긴.
저주를 품은 거목 뭐야? 이게 뭐야? 저기 나무야? 잠깐만 보스였어? 어쩐지 좀 보스가 있을만한 곳이었어. 아 근데 보스가 나무예요? 아 얘기를 해줘야지 보스가 나무라고. 아 몰랐잖아. 아니 어떻게 또 보스가 나무래? 아 어쩌다 나무님께서. 죄송합니다 나무형님. 죄송합니다 저 나무선생님 잘못했.. 어우 미사 알이 있네. 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요. 정이품 나무나으리. 나으리! 나무나으리 죄송합니다. 정사품인가? 나무나으리가 있는데 우리 나무나으리. 아 저기 저 왠지 알처럼 생긴 게 저 약점 같네. 응? 어? 저게 약점 같아. 아이고 아이고 공격 범위가 넓기도 하다. 요게 약점인 것 같은데. 요게 어 조금 한 두어 대 때렸다. 두 대 어? 나무나을이 제가 두 대 때렸는데 아이고. 하필 제가 장비 연습하는데 굳이 그걸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으셨잖아요. 나으리! 두 대 때렸습니다. 나으리 이 졸개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온다? 뭐 때릴만한 데가 요 가운데밖에 없는건가? 아이고 와 이거는 좀. 아 저게 또 알이 있네. 잠깐 이거를 이기라는 거는 좀. 데미 잘 들어가네. 어? 잠깐만요. 저 죄송합니다. 아이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나 에스터 없단 말이야. 아이 너무하시네. 저 에스트 없어요 선생님. 하트볼도 없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쌤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잡았다. 오호호. 네 아무튼 나무님이 덤비셨네요. 제 나무님이 덤비셨는데 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나무님과 싸우기 위해서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